제가 오늘 처음 비발디 파크에서 보드를 타기로 했는데 장비나 옷이 없어가지고 여기 외부 업체에서 빌려가려고요. 저희가 찾아온 거는 현금 결제 기준으로 장비, 리프트권, 옷, 대여까지 해서 6만 원이거든요, 4시간에. 다 가깝어요. 네, 가깝다. 우리가 두 개만이네. 싫지? 나 진짜 나 약간 이거 끌려. 이건? 그거? 기다려. 아프잖아. 어우 왜? 커블게 씹어서. 오늘 옷을 이렇게 빌렸고, 저는 헬멧이 없어가지고 헬멧이랑 곡을 같이 빌려서 5,000원이었고 총 65,000원으로 장비랑 리프트권이랑 옷까지 4시간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원래 소노우팩 가면은 보딩 서비스가 있어서 강아지를 맡길 수 있는데 저희는 언니가 보드를 안 타고 강아지 보기로 했어요. 와서 설렁탕, 짜장면, 돈가스, 콜라 시켰어요. 근데 나 손 떨린다. 많이 짚어줘. 지금 혀에 닿는 모든 게 맛있어. 우리 티켓 아직 있어. 쓸 수 있어 이거. 먹고 한 번 더 타면 끝날 것 같은데. 한 번 타고 중국 한 번 가야지. 마지막으로. 4시 57분이고 4시 반 되니까 딱 그 리프트 올라가는 거 막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더 타고 싶었는데 약간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. 근데 뭔가 처음인데 생각보다 잘 타서 재밌었던 거야. 만약에 우리가 그냥 넘어지고 못 그랬으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언니랑 강아지는 이미 체크인 해가지고 쉬고 있어서 가서 놀려고 합니다. 우리 집에 개가 두 마리 있네. 어잉? 바쁘리? 여기는 강아지 동반 숙소라 그런지 중문도 있고 화장실도 조도가 낮은 환경이에요.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는 좀 밝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 색감은 한 이 정도? 그래서 이렇게 샤워 공간이랑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작은 방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밤에 온돌방이어가지고 여기서 잠잘 수 있어요. 저희 이제 스키 타고 와가지고 옷 말려놓고 짐들 좀 놓고 놓았고 여기는 엄청 작은 싱크대 있어요. 인덕션 작은 거 하나랑 작은 싱크대 있고 이거는 저희가 가져온 컵라면이랑 미역국 과자. 웬만한 게 여기서는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한 거는 좀 사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커피포트, 컵, 그릇, 냄비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냉장고 있고 여기 엄청 비싸다는 방석 그리고 패드 여기 원래 다 비어있는 공간인데 짐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렇고 이거는 강아지 웰컴 키트처럼 선물로 주는 거예요. 저 이렇게 에코백도 주셔가지고 간식 가방으로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그릇, 밥그릇, 수건, 패드, 그리고 이건 강아지 장난감. 그리고 여기서는 다닐 때 요 소모펫에서 제공하는 목줄을 사용해야 돼서 목줄도 줬어요. 그리고 확실히 강아지 동반 숙소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곳 올라갈 때 다 계단이 있고 애초에 좀 낮아요. 그래서
그런데 계단을 안 쓰고 그냥. 그러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랑 TV 있고 여기 안에는 침실. 침실도 애초에 침대가 되게 낮아서 올라오면 되고 여기는 스키장인데 스키장 뷰로 선택을 하면 2만 원 정도 추가를 해야 되고 따로 이렇게 스키장 뷰 방을 선택했어요. 강아지! 아들이 오늘 완전 신났네?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두 개예요. 그래서 침실에 있는 화장실이고 그래서 수건이나 휴지 이런 거는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소모펫이 진짜 여기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아지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저녁 먹기 전이고 또 밥풀이 씻길 거라 나가서 한번 놀다 오려고요. 언니 마트 가고 나 플레이그라운드 가고 이모가 해줄게. 소노펫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탈 수 있어요. 강아지 씻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근데 지금 앞으로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여기서 씻기려고. 내가 챙겨놨어. 아니 천천히 먹어. 밥풀이 먹어. 오늘 아니 내일 오늘 12시 넘어가는 내일에 오빠 생일이어가지고 국밥으로 나 너네 타고 오면 추울까봐 스포 아이고 갖고 온 거. 와 근데 이거 피자 그게 늦... 없다. 찐으로 시켰어. 나 남길까봐 너네가. 먹을 거고. 배떡 체하고 처음 먹어봐. 이거 먹고 체해서 무서워서 한 번도 안 먹었거든. 약간 옛날 강정이 기가 막힌 느낌? 근데 배떡은 원래 떡이 뭐 없어? 그 옆에 약국 있는데. 야 매워? 먹을래? 왜? 매워? 응. 아파 나 이런. 어 영훈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다. 나 피자 먹을 건데. 와 이건 그거잖아. 아니? 최애 떡볶이가 나도. 나 신전 제일 좋아. 언니 신전 안 좋아해. 그 설정하는 거 없어요? 없어. 나 이따 틀어줄게. 아우 이뻐. 입욕제 같아. 3번, 4, 내가 1번이고 2번이, 2번, 3번이 있었어. 하나, 둘, 셋, 넷. 나 한 입 먹어볼래. 바나나 우유 맛이야. 맞다 바나나. 설탕 멀미한다. 이거 멀미 맛이야. 얘도 멀미 맛이야. 나도 아무도 못 먹어. 나도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줘야 되는구나. 가위바위보. 나 이건. 근데 왜?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레인보우. 왜 레인보우 샵트가 왜 두 개나? 나 레인보우 샵은 진짜 먹고 싶어. 나도 싫어. 왜 두 개나 있어?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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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셋이서 밑에 거 레인보우 하나 남았어. 빼야 돼. 야 이거 뭐야? 이렇게 끼고 자면 다음날 어 뭐야? 덜 아파요. 영광입니다도 아니야. 감사합니다. 누나 맛없겠다. 그거 어떻게 먹어? 삐졌죠? 응. 11시 체크하시면 10시 50분. 저는 체크아웃하고 바로 서울 가고 있어요.
20일 월요일. 일주일 만에 또 왔습니다. 여기서 또 옷을 빌릴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보라 색깔의 검정색 바지. 저희는 저녁을 먹고 타려고요. 아직 시간도 좀 남고 해서. 월요일이라 4시간권, 10시 반까지 타고 갈 거예요. 짜자잔. 제로 콜라. 응? 어. 아, 그런 거 잘 먹겠습니다. 모델한테 사이드가 다 바뀌었어. 불고기 와퍼 주니어. 이건 불고기 와퍼? 그냥 와퍼. 파트로 치즈 와퍼? 그냥 와퍼. 저번에 먹은 것도 뜨겁긴 했어. 그림은 맛있어 보여. 우리도 그림에 속아서 케이바가 맛있잖아. 지방이라고는 없는 완전 단백질 그 잡채 맛. 그치? 그 조합이 맛있네. 피클이랑 밥. 근데 저번에 내가 진짜 짜잔. 짜잔. 신난다. 중국 위에 있는 핫초코 먹으러 갑니다. 저번에는 중국 코스를 못 와서 못 왔는데 오늘에서야 옵니다. 하나 마실래? 이게 안 되나? 너무 맛있다. 추워서 그런 거 아니야? 너무 맛있어. 몸이 풀리네. 이거 짜.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